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길입니다. 토론토 코치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갑니다. 메가버스. 빨리 예매하면 정말 싼 가격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전 조금 늦어서 문제였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이아가라에 도착은 했는데 폭포 잘 보이는 데로 가려면 또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면 한 30분?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24시간 버스 패스 가격은 성인 기준 9 캐나다 달러. 버스가 18분마다 오는구나. 버스 라인 색깔에 따라 노선이 달라요. 폭포 주변을 돌아본다면 그린 라인을 많이 이용하실 오케이. 겁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 있거든요. 오늘 계획은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페이블락 센터에 내렸어요.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관광 시작점?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글 리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아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더라고요. 그저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풍경 죽이죠? 또 아침에 비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이제 하늘이 진짜 맑아지네요. 아 진짜 다행이다. 이후 북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슨 온천 같네요. 여기 새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이었으면 새우깡 하나 줬을 텐데. 여기가 웰컴 센터구만. 웰컴 센터 옆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이게 물살이 얼마나 쓰냐면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가끔씩 물통이 나와. 어우 야 저 사람들 노인과 받았지냐? 여기 투어 프로그램 중에 폭포 앞까지 보트 타고 갈 수 있어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물이 튀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폭포 따라서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어느 정도 봤으니까 레인보우 브릿지로 이동해서 이국당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국경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어요. 뉴욕과 온타리오 사이. 거기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게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저 앞에 네 저기가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Follow stairs to USA. 듀티프리 이런 것도 있네.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통행료 필요합니다. 1달러. 친절하게 동전 교환기도 있네요. 이건 마치 지하철 개찰구 통과하는 느낌? 여기가 바로 레인보우 브릿지 위입니다. 여기서 바라본 폭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지금 제 왼쪽으로는 미국, 오른쪽으로는 예, 캐나다 국경입니다. 크으, 팔로 기는 거 봐라. 그렇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Oh, say can you see? 이곳은 미국 쪽 국경 검문소입니다. 친절하게도 한글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국경세 있어요. 6미국 달러. 에스타 같은 문서 작성하고 간단한 입국 심사 질문 받고 국경세 결제하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아메리카. 네, 뉴욕에 도착했네요. 뉴욕! 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보이십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케이브 오브 더 윈즈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캐나다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저니 비하인드 더 폴스. 물이 평가도 비슷하고 미국 땅에서 바라보는 게 의미부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와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전망대거든요. 사실 미국 쪽에서 폭포를 바라보면은 딱히 재미가 없대요. 시야가 많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폭포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놨네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보는 폭포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케이브 오브 더 윈즈에 도착했습니다. 가격은 19달러? 입장 전 대기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게 꾸며놨죠. 들어가기 전 폭포 역사에 관한 영상도 보여주더라고요. 폭포 근처는 상당히 미끄러워서 샌들을 공짜로 나눠주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잘 써야지. 이후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우비도 받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물 맞으러 가야죠. 오, 야 이거 쏟아지는 거 봐.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저쪽에 무지개 보이시나요? 고프로에 잡히려나 모르겠네. 그야말로 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폭포수랑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물이 많이 튀더라고요.
대자연의 힘. 여러분 보이십니까? 참 폭포. 야 이거 빗살봐 진짜 장난 아니야.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 물살 한번 맞아봐야죠. 가는 길은 좀 힘들었습니다. 반바지 입고 올 거야. 네 바지 다 젖었습니다 이거. 바람아 불어라. 저 불살 맞을 생각하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미친 것 같아요. 온몸에 타이 마사지 받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짜릿했습니다. 삼각대 놓으면 계속 넘어져서 근처에 있던 문행이 카메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즈 잡는 거 성공! 오케이 폭포수도 왔고. 어우야 물들 돈다 날겠다. 아, 오늘의 결론 여기 올 때 반바지 꼭 챙기세요. 진짜 상쾌합니다. 근데 옷이 너무 젖어요.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 마무리 됐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여기 약간 옷 말릴 수 있는 데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거의 1시간 만에 옷이 마르더라고요. 거기가 건조해서 그런가? 그렇게 야. 토론토로 돌아가는 길. 멋지긴 하다. 돌아가는 우와. 길에 다람쥐 아니면 청설모를 청설모? 봤는데 come on, 너무 Royce, 귀여웠습니다. It's okay. 오, 아, 포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국경 넘기 전에 햄버거 집 들러서 햄버거 먹었네요. 맛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고 굿바이 아메리카. 그렇게 짧았던 미국 여행도 끝나고 토론토 여행도 끝났죠.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여기 오고 싶네요. 그렇게 다음날 몬트리올로 갔습니다. 어쩌다 시위 한가운데 와버렸어 이거. 난리 났네 여기. 여기서 말하는 시위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 몬트리올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